빠방아, 지난번엔 검은 조직을 탈탈 털어봤는데요. 검은 조직 보스 후보만 몇 명인지, 오늘 소개할 유명한도 검은 조직의 유력한 보스 후보였죠. 유명한이 나타나는 곳마다 살인사건이 발생해 공식 사신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사실 뒤에는 이 녀석 있는데 말이죠. 오늘은 잠자는 명탐정 오소라 10덕후, 유명한의 소름돋는 비밀 탑5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코난 공식 개그 캐릭터답게 항상 어딘가 얼빠져 보이고 명탐정의 탈을 쓴 맹탐정 유명한, 성격도 단순하고 바보 같을 뿐더러 도박쟁이, 운동 부족, 꼴초, 술주정뱅이에 여자만 보면 눈 뒤집혀서 출싹대고 경박하게 행동하죠. 이 허당이랑 이혼하지 않고 10년째 별거 중인 노에리가 이해되지 않는 모먼트이죠. 혹시 보살? 사실 이 모든 게 용서될 정도로 잘생기긴 했습니다. 키도 180cm 넘는 피지컬 강태에 날렵한 눈썹, 자기 주장 확실한 눈코입까지. 평소에 허당짓만 해서 그렇지 진지할 때는 한 멋짐 하죠. 거기에 숱이 넘치다 못해 흘러내리는 이 코수염. 이 코수염만 없애면 급 존잘러로 변합니다. 수염 있을 때, 수염 없을 때,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 나이가 10살은 어려 보이죠? 신기한 게 명탐정 코난 아재라인은 수염만 지우면 존잘이 되는데요. 코난 아빠도 수염이 있을 땐 나이 들어 보여도 수염 없는 모습만 보면 10년은 젊어 보이죠. 외모만 멋지냐고요. 사실 능력도 수준급입니다. 코난에 비해 헛다리를 너무 많이 짓긴 하지만 애초에 코난 세계관 속 범행 트랙이 보통 인간이라면 절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라 무능하다고 딱 단정지어서 말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전국대 챔피언 수준의 유도 실력에 사격 숨쉬도 수준급이죠. 그리고 가끔 이런 멋진 모습 까지 노에리가 반할만 하네요. 잠깐 유명한의 아내 노에리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직업은 변호사로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고, 유명한과는 정반대로 깔끔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이죠. 천재 변호사로 승소율이 엄청 높은데요. 명탐정 코난 주인공 어머니들이 다 그렇듯 엄청난 미인입니다. 다만 이 엄청난 엄친 딸에게도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테러 수준의 음식 솜씨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못 먹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음식 투정하는 유명한 보고 빡쳐서 집을 나간 게 온 10년. 모두가 이혼한 줄 알았지만 아직까지 이혼은 안 하고 별거인 상태이죠. 공포의 층층 커플이라 그런지 맨날 티격태격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둘 다 애정은 남아있는 듯 합니다. 이쪽은 결혼 반지를 아직까지 끼고 있고요. 이쪽은 아내가 관련됐다고만 하면 추리 능력이 떡상하죠. 유명하니 경찰을 그만둔 이유도 인질로 잡힌 노에르를 구하기 위해 다리를 쏴 다치게 한 책임 때문이었죠. 생업을 그만둘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이 커플은 그날 밤 밥상에서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헤어지게 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하지만 얼마 전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 이 둘이 헤어진 건 밥상 다툼 때문이 아니라 브라운박스 때문. 상상은 됐고요. 빨리 재결합했으면 좋겠네요. 유명하니 술을 좋아하고 망나니 기질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마취제를 하도 맞아서 정신이 오락가락해진 거란 썰이 있죠. 잠자는 명탐정 유명한, 유명세를 얻었지만 건강은 잃고 있습니다. 바로 이놈 때문이죠. 맞고 맞고 또 맞고,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고, 코난의 마취총에 맞은 것만 어느덧 500번이 다 돼갑니다. 유명한의 뒷목은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차라리 마취총에 맞는 게 나을 정도인데 마취총이 없을 땐 재떨이를 던지기도 하고, 미란이 쌓고 피구를 기절시키기도 하고, 기절시키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유명한도 코난을 한동안 의심했었는데요. 노화 엮이면 이상하게 잠이 왔다고 하기도 하고, 어디선가 내 목소리가 들리면 목덜미가 따끔하다고 의심했습니다. 이 말에 친히 이마로 마취총을 발사해주시는 코난군.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뇌에 가부하가 와서 잠이 드는 거고, 진정한 자신이 깨어나 명추리를 한다는 자뻑으로 마무리. 이 아저씨가 맞는 마취침은 몇 초 안에 잠들 정도로 강력한데 이걸 몇백 발 맞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게 신기한데요. 브라운 박사님 노벨상 타야겠네요. 5천만원을 한방에 도박으로 탕진하고 술값으로 3천만원을 긁고 다니질 않나. 어마무시한 낭비벽에 유명한. 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러는 걸까요? 사실 유명한은 한국 기준으로는 서울 한복판 3층 상가의 건물주입니다. 유명한 탐정사무소 상가에 1층에는 카페가, 2층에는 탐정사무소가, 3층에는 집이, 모두 합치면 총 60평 규모로 추정할 수 있고요. 원작 도쿄 기준의 시세로 봤을 땐 최소 40억을 호가하는 상가입니다. 이 건물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다고 하죠. 그냥
그냥 금수저였네요. 자세한 내용은 친구 채널인 동키무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람쥐? 여튼 카페의 월세만 매월 40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맘먹고 탐정사무소랑 집까지 비워서 세준다고 가정하면 놀고 먹고 해도 월 1200만원 좋게 벌 수 있겠네요. 그런데 심지어 유명한은 돈도 잘 벌죠.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유명한 탐정. 건당 최소 1000만원은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번은 1억원짜리 의뢰가 들어오기도 했었죠. 유명한 아저씨 그래도 친근했는데 배신감이 드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갑니다. 뿅. 이렇게 수입이 많지만 아직 자가용은 없고 항상 렌터카를 빌려서 타는 유명한. 그런데 문제는 싼 차가 아니라 대부분 고급차라는 겁니다. 유명한이 빌린 차종만 해도 토요타 크라운,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폭스바겐 폴로, 토요타 에스티마, 토요타 하이에이스, 사브 900, 닛산 엘그란드, 닛산 티다. 다양한 차로 엄청 자주 빌리죠. 물론 탐정이란 직업 특성상, 심지어 유명한처럼 연예인급으로 얼굴이 알려진 탐정 특성상 차를 자주 바꿔주는 게 신분 노출에서 좀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36개월로 할부를 최단기간으로 잡아도 월 100만원은 좋게 나가는데 단순 렌트비만 최소 연 1200만원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 차를 곱게 안 쓰죠. 바퀴가 펑크나고 폭발돼서 전소되고 강물에 떠내려가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계속 보다 보면은 차에 감정이입이 돼서 차가 불쌍해 보이는 효과까지 있는데요. 렌터카 수리비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쩌면 유명한이 자가용을 가질 운명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한 번은 운 좋게 머스탱 컨버터블에 당첨이 됐었는데 바람탐정단의 활약으로 공정에서 수영장으로 꼬라박혔죠. 바람탐정단 같이 잡으러 가실 분. 알고 보면 능력 좋고 진국인 유명한. 하지만 코난 앞에서는 추리 셔틀 1호기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신세이죠. 그래도 요즘은 마취총 맞는 횟수가 줄어들었는데요. 하루빨리 완결되어서 유명한 아저씨의 뒷목이 뚫리질 않길 바라며 마무리.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플래.